농어촌만의 문제로만 여겼던 폐교 문제가 대도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서울 등 광역 대도시도 폐교 공포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80년 역사를 가진 인천교동도의 지석분교. 아이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자 지난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 모두 섬지역 학교입니다. 섬지역에 남은 7곳도 사실상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학교 이제 없어지면은 들어와서 자식을 낳은 이제 아이들이 어디를 갈지 되게 좀 많이 고민이 돼요. 폐교가 더 이상 농어촌이나 섬지역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중고교 총 29곳이 폐교했는데 서울 등 8개 대도시가 17곳,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올해도 전국서 33곳의 폐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는 서울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 성수공고 등 3곳이 문을 닫은 겁니다. 더군다나 폐교 방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1,335곳.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에 달합니다. 도심 내 폐교는 교육 환경 악화와 지역 공동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폐교 부지 재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 기존의 소극적 폐교 관리 방식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 교육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